안녕하세요. 리치쿡입니다. 오늘은 냄비밥 짓는 거 알려드릴게요. 쌀을 굴리셔서 물을 250ml 정도 넣으시면 맞습니다. 일반 냄비에 하는 냄비밥보다 물량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. 뚜껑 닫고 센 불에서 시작할 거고요. 모이스처 실 현상이 나타나면 약불 한 인덕션 3단 정도로 줄이셔서 10분에서 13분 정도 조리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모이스처 실 현상이 나타나서 뚜껑 밖으로 물이 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키친타월 하나 접으셔가지고요. 이렇게 끼워서 얹어주시면 키친타월이 수분을 잡아주어서 뚜껑이 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조리가 다 되면 한 2-3분 정도 뜸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. 잠깐 줄게요. 적당히 수분이 있고 속까지 푹 잘 익은 밥이 완성됐습니다. 누룽지가 살짝 안 잤는데요. 그래서 우리 맛있는 누룽지 한번 냄비에서 눌려 볼게요. 뚜껑 열어 주시고요. 중불에서 지금 작은 사이즈 냄비니까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놔두면 될 것 같거든요. 냄비 밑이 이렇게 브라운색으로 변해가는 거 보이시죠?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이렇게 뚜껑 열고 한 15분 정도 지났는데요. 누룽지가 이렇게 냄비 바닥에서 떨어져서 적당히 예쁜 브라운색으로 잘 변해 있죠? 맛있는 누룽지 기대됩니다. 와, 이렇게 맛있게 누룽지 완성!